안녕하세요. 싱스 그룹 선샤인 라인의 정영미 뉴웨이브 리더입니다. 저희 스폰서이신 문정숙 비전 리더 사장님께서 믿는 사람 특히 사모가기엔 정말 딱 좋은 직업이다. 그래서 권유해 주셨어요. 네. 이번에 7월 달에 제 목표와의 일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DM을 100명 만들자. 그럼 저도 동반 승급이 되니까 그랬는데 첫 열매로 세 분이 됐어요. 첫 번째 대전의 이윤일 사장님, 그리고 김연아 사장님, 박철주 사장님.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또 제가 제품을 전했을 때 잘 복용하시고 효과를 봤다. 좋아지셨다, 컨디션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일 행복합니다. 아직 뭐 특별히 이뤄냈다기보다는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작이라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정말 기대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제일 큰 그 이뤄냈다는 성과는 회원이 한 300명, 제 직추가 한 75명 오늘로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펼칠까, 또 어떤 좋은 효과를 낼까, 네, 그게 제일 기대되는 바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품 이름 외우기도 어려웠고요. 영양소들이나 이런 게 우리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다양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외우는데 또 외워도 돌아왔으면 잊어버리고, 그런 데서 좀 좌절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극복하게 된 계기는 제가 22년 동안 아토피가 있었어요. 둘째 낳으면서 이론과 함께 했네요. 1997년부터. 네네네. 그랬는데, 한 6개월 정도 생식 먹었는데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아,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이제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다. 네, 이런 목표가 생겼죠. 그래서 극복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네. 처음에는 일단 모든 교육을 다 참석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육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네트워크하고 차별점이, 여기에 오면은 이게 타라라는 얘기인지 공부를 시키려는지 정말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강사님들 강의 들으면서 되게 재미도 있었고, 또 모든 제품을 또 알아야겠다는 욕심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은 서울잡단, 화요일은 본사, 그리고 토요일은 또 직장반, 그리고 각각 있는 세미나들 거의 다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방도 시간 되면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을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제품도 눈에 들어오고, 우리 몸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좀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네. 그리고 저는 홈페이지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열어서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많이 보고, 또 제가 지하철로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오늘은 하나를 정해요. 오늘은 프리맥이다. 그럼 프리맥을 계속 보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EBS 같은 그 건강 프로그램 내가 하루에 하나는 봐야겠다. 뭐 아니면 TV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은 거의 다 봐야겠다. 이런 거. 예. 그런 것과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하다 보니까 제품도 눈에 들어오고, 생리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노력을 한 것보다도 파트너들이 애써주셨고, 믿어주셨고, 또 우리 스폰서 사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물심 양면으로 밀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랑 또 제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제가 아토피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건강식품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생식을 꾸준히 먹은 거거든요. 뭐 다른 제품 사실 많이 복용한 건 아니고 생식하고 장 건강, 뼈 건강 이 정도를 꾸준히 한 6개월 먹은 거예요. 근데
점점 좋아지면서 애들이 어머 엄마는 이게 약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도 좋고 자기들도 미래에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연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점은 내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지 않고 처음엔 생식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먹어야겠다는 거를 자기들이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제일 좋죠. 내가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예, 블로그를 통해서만 또 이달에는 한 3명 가입했더라고요.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예, 그런 확신은 있어요. 이게 5년, 10년 내 연금이 되겠다. 후에. 예. 저 제일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다 달란트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 어떤 사람 몇 달에 DM이 됐다더라. 뭐 몇 달에 뭐가 됐다더라.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심은 대로 정말 거둔다. 이 말처럼 꾸준히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나를 이기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는 그런 규칙을 정하면 반드시 이룰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